거의 한 8개월, 6개월? 8개월 다 돼가는데 8개월 만에 연습 파크를 왔는데 여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타는 친구들이 아까 제비들 마냥 쫙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이 오늘 처음 만났어. 다들 초등학생? 중학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두 달. 한 달. 1년 반. 2개월. 5달. 2년 1년 반. 너희들 아직까지 테일이 안 돼가지고 아까 가르쳐줬잖아, 그지? 네. 제일 중요한 거. 파크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리고 다치지 않게 타려면 보호장구 해야 되고. 네. 이런 거를 안 하면 크게 다쳐서 스쿠터를 못 타. 나 잘 탔는데 다쳐서 좀 쉬었다가 이제 다 났으니까 세게 타야지 이러면 또 크게 다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막 다른 사람 잘 타는 사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몸에 맞게 그렇게 타야 돼. 그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타는 능력이 다르잖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타야지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어. 너희들 뭐 궁금한 거? 그래, 일단 먼저 들었으니까 뭐? 스쿠터를 탈 때 360 샵이 좋아요? 블레이더 샵이 좋아요? 그거는 그렇지, 브랜드가 좀 달라. 그지? 360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랑 블레이더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랑 종류가 다를 뿐이야. 그지? 거기서 네가 원하는 거를 사는 거야. 어느 게 좋아요? 뭐 이거보다는 물론 360 입문 제품은 좋은 건 아니야. 말 그대로 어린 친구들이 비싼 걸 못 사니까 이제 저렴하게 살 만한 거 추천하면은 이제 360 커스텀 뭐 5 뭐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거지. 어느 게 더 좋다? 물론 비싼 게 좋은 거야. 하지만 그 비싼 거를 못 사기 때문에, 그지? 네.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돈에서 고르면 돼. 네. 자, 다음 순서대로 갈게. 그럼 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거 스쿠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스쿠터를 먼저 탔으니까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이제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아저씨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힘이 들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타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아저씨 아는 친구가 스쿠터를 타길래 한번 뺏어서 타봤더니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이제 360샵에서 제일 싼 거, 그때는 이렇게 막 좋은 게 없었어. 정말 종류가 한두 개밖에 없었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제일 싼 걸 사서 한번 타봤어. 재밌더라고. 집에서 조금 이제 호핑하고 원헤리 이런 거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촌파크에서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테일립을 딱 배웠는데 그날 바로 했어. 10분 만에.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아니,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를 오래 탔으니까 원리를 아는 거야. 너희들은 다른 운동을 먼저 안 하고 스쿠터를 탔으니까 조금 느린 거고, 다른 운동을 이제 만약에 스쿠터를 타다가 또 다른 운동하면 잘 탈 수 있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유튜브는 그 스쿠터를 타면서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전국에 스쿠터 타는 사람이 30명도 안 됐어. 춘천에서 대회를 하면 참가자가 10명도 안 됐어. 한 7명, 8명 뭐 이랬었는데 이제 스쿠터 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가까이 살지 않잖아, 그지? 전국에 이제 다 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거 조금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조금씩 이제 촬영을 한 거야. 아저씨 막 수익 벌려고 막 재미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다음. 언제부터 타셨나요? 정확히는 6년 전. 시작은 6년 전에 시작을 했고, 그때는 너희들처럼 똑같아. 초보 완전. 근데 아저씨는 운동을 오래 했잖아. 어그레시브 오래 타다 보니까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페이키만 한 6달 연습하고 페이키로 파크 한 바퀴 돌기 뭐 요런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내가 완벽히 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래서 기술이 빨리빨리는 안 늘어도 한 가지 기술을 내가 이거를 성공해야 되겠다 하면 꾸준히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오래 됐는데 한국에 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실력이 빨리빨리 안 늘었어.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배워. 그래서 이렇게 파크나 이런 데서 같이 만나면 친하게 지내야지 좋아. 그지? 그래야 알려달라 그러면 잘 타는 사람이 알려주지. 그지? 서로 사이 안 좋게, 친구들이랑 사이 안 좋게 지내면 안 가르쳐주고 싶겠지? 그런 거야. 스쿠터 탈 때 크게 다친 적 있어요, 그리고? 스쿠터 탄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심을 했어, 아저씨가. 스쿠터를 타다가 그냥 그냥 이거 그냥 베이직 에어인데 그냥 에어 뛰는 거 뛰다가 이렇게 착지하는데 조금 넘어질 것 같긴 했거든? 그래서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손가락 부러졌어. 그냥 넘어지면 손 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하다가 동작이 이상하면 스쿠터는 일단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굴러야 돼. 막 이렇게 뻗고 이러면 부러져. 그래서 발목도 안 부러지려면 무조건 그냥 몸으로 굴러야 돼. 떼굴떼굴. 그게 낙법이야. 조심해야겠다. 자, 다음. 스쿼트 타다가 기복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기복 같은 거. 슬럼프. 네. 타다가 잘 안 되잖아. 네. 그러면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은 막 데크 던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아, 네. 그지? 외국 영상 이런 거 봐도? 네, 네. 근데 그거 던진다고 기술이 잘 되면 다 던지지? 아, 네. 그지? 그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네. 잘 안 되면 쉬는 게 좋아. 내가 타러 나갔는데 뭔가 기분도 다운돼 있고 자꾸 안 돼. 그러면 그냥 안 타고 그냥 집에 와서 다른 거 해. 한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좀 쉬다가. 다시 쉬면서 조금 다시 네. 흥미가 생기고 이러면 내가 좀 뭔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가서 또 이렇게 타고 안 된다고 막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관심이 있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열정적으로 타는 게 좋지. 네. 감사합니다. 스쿠터 말고 BMX 타봤어요? 아저씨 다 타봤어. 익스트림 스포츠는 다 해봤어. 뭐 다 타봤어. 전부 다. MTB도 타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MTB, BMX 다 타봤고 스케이트보드도 하다가 힘들어서 안 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게 스쿠터야. 새로운 기술을 할 때 어떻게 도전을 해요? 새로운 기술을 할 때 네. 새로운 기술을 할 때 일단 원리를 알아야 돼. 그지? 잘하는 사람, 외국 선수들이 하는 거를 영상을 많이 봐. 어떻게 하는지. 아저씨는 그 인스타나 유튜브로 되게 많이 보거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동작을 하는지를 계속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계속 익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조금씩 와서 연습을 해봐.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 몸으로. 그지? 네. 그래야지만 잘 탈 수 있어. 네. 자, 야, 벌써 이것만 9분 찍었는데. 노잼이면 삭제합시다. 노잼이면 삭제합시다. 훈련장 내가 올린다. 여태까지 갔던 파크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다 재밌는데? 뭐 어느 파크가 재밌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 있으면 같이 재밌게 타는 거? 어디 가든 그게 제일 중요해. 그지? 기물보다는 사실 아저씨는 외국 가서도 타보고 했지만 거기 가서 만난 친구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그지? 그게 타는 게 중요한 거지. 기물이 뭐 사실 다 비슷비슷하지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야. 높이가 더 높고 낮고 그런 차이야. 한국에서 뭐 제일 재미있던
글쎄 그냥 다 재밌어. 혁이 형이랑 같이 파크도 타나요? 진짜요? 어, 혁이랑 파크도 타지. 혁이 어 그치 안산파크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내 스쿠터 빼서 타고 너희들이랑 똑같아. 그냥 스쿠터 한번 타봐도 돼요? 그래서 어 타 그랬더니 재밌다고 그래서 스쿠터 하나 사고. 와 혁이 형이? 스쿠터 혁이도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네. 지금 찍은 것만 10분 넘어. 다 이거 올려. 근데 그러니까 다 올릴까 말까인데 다 올려? 주인은 제가 다 볼게요. 제가 올리시면 되죠. 다 볼게요. 다 볼게요. 근데 어그레시브 탈 때나 스쿠터 탈 때 힘드셨던 때 있어요? 힘들지. 후회되거나 힘들지? 어 후회되진 않아. 후회되진 않고 연습하다 보면 많이 부상 입고 하니까 힘들지. 근데 한 가지 기술을 성공할 때마다 성취감, 그지? 아 이걸 내가 했다 이런 거 있잖아. 익스트림 스포츠가 약간 그런 거야. 어 극한의 무한 도전이야 그냥. 응? 무한 도전. 익스트림 스포츠는 그냥 끝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연습하고 그거를 성공했을 때 그런 기쁨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지. 자, 어, 어 거의 10분 동안 Q&A를 했는데 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 간단히 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재밌었다. 네. 재밌었으니까 다행이다. 영상국 봐야지. 근데 이거 그거 뭐예요? 뭐? 편집? 편집? 아 편집 아저씨 맥북으로 편집하지. 아. 맥북도 비싼데. 맥북으로 편집하지. 이거 업로드 언제 해요? 시간 오래 걸려. 아저씨 회사도 가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좀 걸리겠네. 어, 한 일주일 생각하면 돼. 다음 주 나 나오겠다. 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돼. 그래 웬만하면 편집 안 할게. 대신 영상이 너무 길어서 안 볼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나온 친구들은 보겠지만 그지? 나왔다는 거 자체로도 그래 좋게 생각해야 돼.